광고말롱포 대표 박현입니다. 여기는 베트남에 있는 수출을 할 때 여기 상품을 소독해서 검역에 통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장입니다. 지금 여기는 망고, 우리가 흔히 먹는 망고를 지금 작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저쪽에서는 망고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가는 이런 박스들, 이런 다양한 박스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쪽에서는 열 소독, 스팀으로 열 소독하는 넘버원 기계, 여기는 한 5톤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5시간에서 컴퓨터 처리해서 한다는 이야기. 그 다음에 여기는 7톤을 할 수 있는 넘버2 열 소독기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열로서 소독해서 그리고 컴퓨터로서 저장을 여기에 그 환경을 제어 시스템을 칩으로 저장하고 그게 그 수출할 때 컨테이너에 다시 들어가는 거. 여기는 그 찬물 샤워, 열 소독된 그 온도를 찬물로 샤워를 해서 다음으로 다음 공정으로서는 이쪽에서는 선별, 과수별로 선별해서 지금 하는 작업 공정입니다. 이렇게 그 산업이 농업의 산업이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. 작업자들이 많고 이 회사에서는 이런 그 수출을 검출을 해서 해주는 업체로서 이런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품이 좌보에도 이거는 푸른색 망고 그리고 또 색이 다양한 것도 합니다.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서 모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품이라고 하는 거, 요런 기술을 다 뽑아내는 거죠. 우리가 가지라 그러죠. 그리고 요런 흠도 다 잡아낸다.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. 여기도 작업자들이 작업하고 있는데, 보면 하나같이 전체를 깨끗이 소리해서 그리고 협석 시스템으로 잘 돼서 분주하게 작업해서 낱개 포장을 또 세심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그 망으로서 옷을 입혀서 충격 완화를 시켜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금박을 둘러서 상표를 라벨을 붙여서 작업하십니다. 박스가 큰 것도 있고 또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 사이즈별로 다 작업을 해서 하는 모습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박을 입힙니다. 보기 좋으라고 아주 큰 무게 약 요건 한 그 과수에서 약 5kg에 뭐 8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과중 600g 이상 나가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게 여기서 마지막 포장을 해서 여기에서 포장이 된 모습입니다. 이렇게 각 라인별로 작업해서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우리 농업에서 이제 장벽이 없어졌습니다. 베트남에서는 지금 농산물이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작년에는 2023년에 3% 관세에서 올해는 무관세로 바뀌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상자를 쌓아서 정상으로 다 처리되면 이 과일들은 저온 창고에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선적해서 나가는 형태입니다. 그래서 이런 그 과일들이 나갈 과일들이 예냉으로 들어가서 다시 출고를 기다리는 거 이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다. 이런 회사에 지금 와서 우리 국제적인 장벽이 없어졌을 때 대한민국의 농업에 과연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런 방법을 많이 고심해 봅니다. 광고말롱포 대표로서도
이런 농업에 대한 정치를 많이 알고 농업인들한테 많은 정보로서 우리나라의 농업이 국내에서 벗어나서 수출길에서도 상당한 그 품질이나 품격이 나와야 된다.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베트남에서 이런 수출 검역을 위한 검역 그 절차를 마치는 회사에서 선별 작업장에서 현장 설득을 전해드렸습니다. 황금원 고수 대표 박기입니다. 2024년 1월 15일 현재 베트남 현지에 모습입니다. 감사합니다.